자,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서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 농부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열매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바로 열매를 원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농부인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같은 교인이 되어졌다. 그러나 그 안에서 둘로 나뉘어진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둘을 하나님이 두실 때 제거함을 받는 자와 깨끗함을 받는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영접했으면 끝까지 구원이 있다. 이 말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 믿음은 끝까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이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그 일이나 하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농부신 아버지는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좋은 나무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는 좋은 나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두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두 아담,
아담은 하나뿐인데 웬 두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아담이 분명히 두 아담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아담이 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 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나무로 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나무 중에 하나는 좋은 나무, 다른 하나는 나쁜 나무. 좋다, 이걸 선이라 말하죠. 또 나쁜은 악이다 말해요. 그렇다면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를 말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냐. 이것은 생명이 있는 생명의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와 나쁜 나무, 사망에 속한 나무에 있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나무, 이 사망에 이른 나무는 뭐야? 첫사람 아담. 왜?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서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나왔죠.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나무가 정말 지금 이 세상에 풍성하게 편만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후손들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죄인이 되었고 그들 안에서도 똑같이 죄가 역사를 하고 있고 사망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먹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 사망의 나무 어디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세상에 박혀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액,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요? 세상의 정욕, 그것으로 맺은 열매, 안목의 정욕으로 맺어진 열매, 육신의 정욕으로 맺어진 열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먹는 세상에 속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전부 다 무슨 열매? 나쁜 열매다. 이 나쁜 열매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기 있는 가지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를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젖혔어요.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영에 대해서 사는 자로 젖 맺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잘라져서 또 여기다가 젖을 붙여서 또 다른 가지가 맺어졌고 이런 식으로 많은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의 자손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 가지가 예수님의 보혈이 잘 있어서 접붙임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건 첫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진액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받아 먹게 되어지면 그들에게서부터 무엇이 나타나지냐 하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계속 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라는 거는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말라져서 불에 태워진다. 여기에 붙어 있는 나무도 불에 태워지지만 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역시 잘라져서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참 마음이 답답해요. 컬거래요. 뭔가 허해요. 심령이 드라이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 생명의 진액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드라이해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성도가 아니라 신자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두 아담, 바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산영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어져서요. 이제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어야 되냐? 바로 신령한 자, 살려주는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처음 창조된 아담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먹는 이 나무 가지는 뭐가 된 거냐면 첫사람 아담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닮았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게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끔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 더러운 악한 나무에게 있었던 이 악을 제거시키시고 그 악이 없는 좋은 나무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소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에서부터 생명을 받아 먹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소속된 거죠. 여기는 세상, 즉 마귀에게 소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냐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맺는 열매, 내 입이 맺는 열매, 내 마음이 맺는 열매, 내 생각이 맺는 열매, 내 행동이 맺는 열매, 이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먹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마도를 키워보니까 도마도 나올 때 가지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열매 맺는 건 그중에 하나예요. 옆에 사이드 2개는 그냥 쓸모없는 거야. 이 가지를 잘라버려야 이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실하게 맺어요. 이걸 안 자르고 그냥 두면은 얘네들이 진액을 받아 먹어가지고 정작 열매 맺는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농부는 그걸 다 알아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가지치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건 진짜 좋은 열매를 원하는 거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진짜 좋은 거를 하나를 얻어도 그걸 얻길 원하는 게 농부예요. 세상에 나무를 두고 세상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논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중에 가지침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침을 받는 자가 안 되려면 나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의 공동체 속에 멤버로 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너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삶의 중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영생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의 진액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면? 예수님이 거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거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완전한 연합이라고 표현했냐? 믿음의 삶을 살면 이거예요.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때 믿으니까 순종하죠. 믿지 않으면 순종해요? 안 하죠. 비행기 탈 때 믿으니까 비행기를 타요. 믿지 않으면 비행기 안 타죠. 자동차를 믿으니까 타요.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무조건 순종해야죠. 십자가 무조건 지고 따라야죠. 아멘.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입는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때 내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 거듭났다. 이 말은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 우리 심령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어떤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의의 행함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새 영, 성령, 새 신, 하나님의 새 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우리 강팍해진 마음,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끔 하여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생명나무에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살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갈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이 오직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광을 가치없이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았다면 변화를 받아야죠.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내가 알 때 그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분량이 조그만 종지인데 큰 사발을 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나눠준 그 믿음 안에서만큼만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적은데 저 바울이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오늘 지금 내가 가진 믿음에서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그 한계예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한계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돈 없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헌금을 내십시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문서 잡혀서 교회에다 갖다 주는 일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패가망신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이런 말이 옛날에 돌았던 이유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러고는 집안이 망하게 되는 역사 일어났던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욕심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이상의 욕심을 품는 거 뭐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사 가지고 방언 통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또 막 예언도 해. 야, 병 고침도 있어. 나도 그런 거 주세요. 누구는 말씀을 갖다가 줄줄줄줄 깨서 잘 전해. 나도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지는 종지한테 담는 만큼 담으면 되고 컵은 컵에 담는 만큼 담으면 되고 사발은 사발에 담는 만큼 담으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아멘. 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는 것보다 둘밖에 없는데 둘을 다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둘 랩돈을 낸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100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을 바친 것과 둘 랩돈밖에 없는 사람이 둘 랩돈을 바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야 되는 것.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받은 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자가 된 자에게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자에게 물을 주고 가꾼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깨달아서 자라나게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도 생명의 말을 안 전해 듣는 사람도 생명의 말씀을 못 받아먹어. 이런 일은 왜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A라는 교회에서 나를 보내서 그 안에서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이 교회에서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B교회로 옮겨주십니다. 자, 교회마다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B라는 교회로 가야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계별로 그들을 움직이시면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신자들이 많이 가서 거듭남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이런 거에 전혀 무례하세요. 영적인 거에서 무례해.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또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게끔 봐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을 주어서 가꾸어서 국민학생은 국민학교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중학생은 중학교 과정,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과정, 대학생은 대학생 과정, 박사는 박사의 과정, 그 등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르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감당할 만한 등급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아직 아닌데. 아니요, 주님이 볼 때는 그거를 먹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걸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과실이 온전히 맺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진액을 먹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무조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무조건 듣는다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먼저 훈련을 하시고 잘라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접붙임을 잘 받게끔 하신 다음에 진액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거기에 토를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명령이니까.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불순종하게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사람, 접붙임을 잘 받아서 그 가지로서 잘 붙어있기를 원해서 늘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책망밖에 들을 게 없어요. 말씀 받고 너는 내가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너는 이거 가르쳐줬는데,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엇을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줬는데 너는 이것을 듣고 배운 다음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다 물으셔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만큼 요구합니다. 중요하죠? 받은 만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감사한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컵으로 만들길 원하면 이 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읽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것을 갖는 것 부담스러워요. 말씀 많이 하는 것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구하는 게 클 테니까. 여기서 지금 주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불살라져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중요한 건 첫째, 예수님 안에 무조건 믿음으로 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거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안 있어. 믿음으로 안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구할 때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 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왜냐하면 더 사단을 숭배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대. 근데 그 부자가 된 다음에 그 사람 보면은 예수 안 믿어요. 달. 그냥 돈만 헌금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 마음에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준 물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단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이 나한테 오는 것이 무조건 축복인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냐, 내가 그것을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사단이 준 것을 넓적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육체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예수님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거를 믿는 건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가 살아난 그 생명을 갖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예요. 우리의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연합.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리스폰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돼요. 무슨 반응?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반응이에요.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아멘. 자,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무가 된 사람이에요.
좋은 나무는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가능해요? 안 죽었으면 안 믿죠. 안 죽었으면 안 의지해요. 안 죽었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대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 사건은 그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조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용납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안 돼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부터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예요. 무엇으로 맺어준 관계예요? 사실상 부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의 서약을 하죠.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부부는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분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열매 맺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녀를 못 낳게 되어져요. 부부가 갈라지면 자녀에게 데미지를 줘요. 상처를 입혀서 자식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을 쉽게 해요. 그런데 이혼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도 했죠. 혹여라도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이 말한 다른 부분을 얘기하죠. 가족이 있으면 그 마음이 빼앗겨서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한 거. 그래서 혼자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이 반대를 하면 이혼하고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이혼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죠.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진리라면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반드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부부로 연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의 형제 자매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또 로마서 15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권세가 모든 권세 위 뛰어난 권세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권세 위 뛰어난 권세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그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바로 영광이 되어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내 이름이 바로 그 영광인데 그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이름 구원의 이름 여호와 예수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의 이름인데 그것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이름을 가졌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게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질 때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박수치고 악기를 두드리고 찬양을 목청을 돋아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면 영광 받으시나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다들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아요. 손뼉치고 악기로 소리질러 찬양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이름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그 이름의 구원을 나타낼 때 즉 내가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평강을 누리고 그 구원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죽상이 되어져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죽겠어요, 죽겠어요 말하면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전혀 못 나타내고 있으니 그는 생명을 먹은 자가 아니고 바로 말라져 버리고 이제 던져져서 불에 사르기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안 나타나서 내가 말라져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위만 있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행위만 있다면 나는 불에 던져질 자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밥 잘 먹고 돈 잘 벌어서 잘 살다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뜻 안에서 내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안 들어본 교인이 있을까?
싶을 만큼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불살라지는 가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어떠한 접붙임을 받은 자인가. 내가 지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내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나쁜 나무에 가지냐 아니면 참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냐. 그렇다면 그 가지 중에서도 나는 생명의 진액을 받는 가지냐 아니면 받지 못해서 말라 삐뚤어져 가서 이제 곧 불못으로 들어갈 가지냐. 열매 맺기에서 예수님이 내 주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푸른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접붙임받아서 농부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